수조에서? 이 수조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수영을 못했었거든요. 깊게 서서 물을 내려다보는데 동안이 오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물속에서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상 치는 거, 그리고 서서히 수영을 하고, 배우들은 수영 훈련만 3개월 정도를 굉장히 순차적으로 밀도 있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물 위에서 헤엄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너무 감동하고 응원하고 막 이렇게 환호하다가, 과정은 힘들었죠. 과정은 힘들었는데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너무 좋았고요. 저한테는 가장 급변이었고 두려움이었던 수중 공황 상태는 완벽하게 극복이 된 상태에서 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몸과 몸이 부딪히는 장면들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을 맞춰야 되는 신이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했었고, 실제 총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느낌으로 쏴보려고 어떤 장면이 되게 재밌었고, 품이 있고 젠틀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이었어요. 야생성이 돋보이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 조금 매너 있고 품격 있는? 되게 공을 들여서 찍었는데 앞으로 체력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욕망들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속도감 있게 전해질 거라서 액션 씬들 기대가 됩니다.